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리 어멍 날랄대게 어느 바닥 매여꿈 먹어 이 보름 팡팡 부는 이 제주 이 바다와 싸우면 우리 해녀 어른들이 옛날에 얼마나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어려운 시절에 물질 어멍 아이들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나저나 이제 일 힘들어 논한 해녀 캐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이신 해녀들이라도 이제 건강하게 욕심내지 마라 그냥 솔솔솔솔 허멍 오래오래 건강하게 물질러 모형 살아야 될 건디야 그나저나 고생의 임수다 이저 신천지도 막 해녀들 막 핫대는 게 아이고 저도 이제 오늘 작업군 나옵니다 가봐야 돼 가봐 아이고 삼촌들 야 이제 나옵니까 아무튼 그걸 예의 그냥 물려주. 아 걔네들아 진짜 형님 막 저 그냥 지문 쳤다고 얘기를 하지 뭐 남자가 비겁하게 자꾸 물려달라 그래요. 남자 하지 마라. 형님 아버지가 한번 물려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뭐 바로 외통 그런 식으로 미리 걷던가 말이지. 아니 내가 지난번에도 형님이 포 먹은 거 포가 포를 먹어도 내가 얘기를 안 했수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아닌데 형님 왜 자꾸 와서 여기서 나 장사해야 되나? 아니 겉이 놀아주는 거지 내가 뭐 기사한 말이지 아 나도 장사 열심히 해서 애들 공락함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형님 뭐 주점 뱉나 그래 진짜 아니 그거 한번 돌려주려는 게 건 사람이 어 저 욕심낼 수가 있냐고 말이지 욕심내라 있는 얘기하는 거 어떡해 그러지 마라 나 아는 척 하라 진짜 아이 아 진짜 나 진짜 제 형님한테 연락 안 하고 다 이제 아, 여기 와도 아는 척 하지 마 속에 아 진짜 막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이쪽 잔뜩 인상성 우사 땅만 베리면 어디 갔다 왕수가? 저기 갔다 왕수기 저기 아이고 말 버벅거리는 거 보면 또 장기 둘이 갔다구나 또 아니라게 장기가 아니고 저기
저 농산물 저 시세 어떤 데 임신고 그거 보러 갔다고 하면서 이게 농산물 시세 무신 농산물 시세게 딱 보는 또 장기 돈 저기네 이제 또 어디 아니라긴 하자 나 이제 니 그놈하고 장기 안 떠나 씨 거 봐봐 이거 장기 좋은 거 아니라 아이고 어디 밭들로 한번 갈 줄을 아나 이거 어떤 거 이제 이쪽 한량으로 이쪽 맨날 빈둥빈둥 언제까지 영할 것과? 아니 한 번만 이기면 나 밭이 되니까라 한 번을 못 이기네 그놈 걔 그처럼 못 이기는 걸 무사 그 자꾸 가기는 그걸 덤수 가게 아니 똥 이겨진지 그다 못 이기는 못 이기면 진작에 포기하연 게 그냥 밭이나 댕기고 가죠 맨날 그것만 음식을 사라져서 게 아 나 진짜 못 아이고 저기 집이라도 갑자 집이라도 아, 어떡인 이런 어른 형 나 만나신다고 그러더라 갑자기 집이 알아서 게 아이고 그냥 복통 터져 그냥 저 아이고 나 저 아이고 나 아, 동훈아, 정치 진짜 끝내준다, 그지? 아, 저 제주도는 정말 대박인 것 같아. 야, 우리 여기서 딱 1년만 살아보자, 1년만. 야, 1년이 뭐야, 평생이라도 살겠다, 진짜. 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떠나요, 최고다, 진짜. 둘이서. 야, 뭐, 음료수라도 한잔해. 어, 그래. 어. 아. 와, 시원하다. 아, 진짜 죽인다. 야. 아 좋다. 아 잡혀야 될 텐데. 어이 젊은이들. 아 그런데 이거 낚시하는 것도 네. 주만원. 네네. 이거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가? 아니 육지성 것 같은데 제주도에는 청정지역이라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아 저희가 갈 때 다 알아치우고 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내가 나쁜 소리를 했는가 이 사람아. 아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치울 건데 굳이 오셔가지고 뭐하러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아니 아까 먹다 버렸잖아. 아 저희가 갈 때 다 치우고 갈 건데 굳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저런 친구 진짜 안 되겠네 아, 이거. 어르신 뭔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갈 때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 예. 버려야 되지. 아, 하지마 너도. 아니 그만. 기분 좋게 낚시하러 왔는데 왜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건 어른이 얘기하면 아, 알았습니다 해서 딱 얘기를 해야 될 거지 하늘 같은 우리 형님한테 대들어 이놈들이 아니 아저씨는 뭐 하시는 분인데 그러세요? 아저씨 하지만 나 형님 같은 사람한테 아니 왜 기분 좋게 여행 온 사람들한테 기분 잡치게 하냐고 아 여행 온 사람들 다 저 사람들 아는 건가? 빨리 너도 그만하라 아 아저씨는 왜 자꾸 날 잊은 데에 와가지고 아니 이놈이 형님 얘네는 그냥 아이 귀가 딱 막은 아이들입니다 나도 그냥 어디 신고 해도 나고 그럼서 알아 그럼서 나가 그냥 딱 퇴근해 그냥 아 진짜 유전하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시오라니 잘 잡혀 와 뭐하러 해 뭐 하시는 분들이야 야 낚시하러 와서 기분 잡쳤다 야 시험 아 진짜 보기만 해도 밥맛 팍 떨어지네 진짜 아 또 여기서 마주치네 아. 아니 마주치다 아까 쓰레기 치웠어 안 치웠어? 아 치웠어요 치운 거 가져와 봐봐 아 버렸죠 아. 쓰레기를 들고 다녀요 아저씨 분리수거 아, 했냐고 뭐... 안 했냐고 다 했어요 아니,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고 가져와 보라니까 아, 어떻게 갖고 오니까 다 버렸는데 아니 인증샷을 찍은 걸 보여줘야지 아, 진... 아니 실험만큼은 다야 아 자꾸 치지 마세요. 아저씨. 좋게 좋게. 아니 왜 그러세요, 아저씨? 왜 아까부터 아유, 소리 지르시고? 치시냐고요, 아니 이 사람은 뭐?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진짜?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니 뭐야? 아저씨 그만 하시라고요. 자 여기서들 형님 누가 아니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를 막 친다고 아니 아저씨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먼저 웃으면 만지고 분명하지 않나 조금 보면 이게 말로 걸어서 말로 아이고 아니 그게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아 여보 아이고 이거보다 이거 중인가 여기 나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나 왕팍 처음 더럽기 묵기 아니 아이고 아이 작사하던데 여보 아니
다행들 갔어. 왔어. 이거 악수의 일일이구나 이거. 그래도 이게 다 좋고 좋은 건 아니야. 악수도 넘어가긴 갔어. 그만 좀 이거 걸은 직구가. 아니 못 걸어. 아이고 이거 어쩜 배모 샀길래 이걸 던지는. 아저씨. 저거 딸짝 콩밥 먹입죠 저거. 저거 그냥 시끄러 시끄러. 그냥 각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거 뜨거울 거고 이거. 여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동네에서 해가지고 좋게 좋게 끝내시게.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주스라고 하는데 또 여기 와서도 마주쳤는데 막 소리 지르고 어른 아니고 어른이니까 또 젊으신 분들이 참고 그래 여기도 제주도를 살려 온 거 아니까 살려 와시니 또 제주도 어른도 형 모셔고 해야 예,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까 이게 예, 어머니 어른들이 그래 젊은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젊은 사람이 이해 없어. 예. 예.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예. 막 개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걔 놈이 그 쓰레기 버리고 먹은 거를 무사 이 녀기 고치드렁이네 그처럼 어? 고분자리지를 그처럼 허임이 꽉해. 나가 이 동네 지킴이 아니라 게 경은한 그거 박은에 가만 있을 수가 있냐? 아이고 지네 집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동네를 지킬 말이라 게. 아니 경은이도 나가 집도 지키고 괜찮아 게 경은. 집은 강생이가 지켜주면 무사 이 녀기 지켜면서. 아니 경혜도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다 거녀머제는 걔도 그게 아니잖아 걔. 아이고 작사 내려니 그 털보형 그 쌉재내나 그거 얼마나 창피하실 것과. 아니 동네 사람 다 마실 거지 막 웃음실 거구나 자. 아니 당신 안 하시면 간애들 나신디 완전 오늘이 나 진짜 죽사발 맨드라블 지니서. 아이고 참 나 자기 안 하시면 오늘 어디 꼭 영장받디 가짐지 캡디다. 아이고 진짜로 그래서 아이고 좋은 소리 하지 마라 강 뭐 놀란 거에 뭐 먹는 거라도 우왕청심이라도 하나 먹은가. 아이고 그냥 동네 부끄럽게 있어. 아이고 자기 그릇도 자기. 아이 형님 어때요? 왔어. 아 형님 나 장기 안 듣고다. 아이고 장기 장기 아니오다 게 무슨 장기 무슨 장기 말이 빠지지. 이사마 씨. 저 사람 형 노래할 때 먹는 거 있으면 뭐 음료수라도 이러고 혼나 줘보세요. 어머 이런 게 좋은 것도 있어. 막 간장도 있고 뭐 여기 저 이거 아주 비싼 거 오다게. 까다리 액젓. 이건 그냥 일반 간장 아니까. 네 간장. 놀랬네 이거 먹어요. 우리 어릴 때 먹었어요. 이 말은 이 먹으면 좋은 거 주가 형. 비싸도 좋나 하고 형 좋은 거 있으면. 아니 실은 여기 비싼 거 있었다마는 저 시에서는 이거 천 원에 파는데 여기가 좀 올라오면 한참 걸리고 산 넘어서 막 재넘어서 오니까 이게 좀 비싸게 많이 팔아요. 그러면 확실히 고쳐야 되나니 이걸 세 개를 다 섞어 홈번 집사 원샷에 먹어볼래? 예 알았어. 안 되게 그거 허당 나 죽. 아이고 걔네 거기서 그 털보형 그 쌉지 또 쌉지 안 넣어줘 이제 이것도 안매격이네 내불면 또강 또 쌉지 냄새가. 안 쌉지 그 육지에다 그 털보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 새빨간 거 하고 또 저 마을 앞에서 막 싸우 멍줄이 야기기자만 막 매다 치멍임 짓디다게. 걔들 여기 오면 뭐 물건도 이쁘게 입장하고 얘도 밝고 애들 착하던데. 네. 걔왜그 뒷사람 막 서울 사람 착해 되냐면 걔 우리 집얘 양반이 막 뭐 나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친구도 아주 착하던데 오면은. 참 이 아주머니 이상한 이거 내려줘. 안 삭거다 안 삭거다. 그럼 다른 데 가. 아이고 참 별난다 이거 진짜. 놀래라. 아 참 이상하네. 아 그 친구들 오면 쓰레기도 죽고 잘 나가고 그러던데 왜 지금 화를 내요 그래? 참 알 수가 없네. 희한하다. 아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아 정말 아까 전에는 저희가 너무 저희가 흥분해갖고 너무 어르신한테 버릇없이 불렀던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 나왔어. 지금 혼자 나도 아까는 너무 지나치게선 미안하네. 아 정말 예 저희가 신 중에 신 어르신한테 내가 더 미안하네. 저희 친구들 여기 이제 제주도까지 놀러 왔는데 내가 지나치게선 미안하네. 우리가 분위기 다 깨지는 거다 하는데 저 사람 친지 뭐 기분 나빠서 한 거 아니고 환경을 깨끗이 그냥 하다 보나니 그런 원상으로 펴진 거다 하는데 앞으로는 조심도 하고 또 너무 그 어른들한테 하는 거 보면 우리 형님한테 지나치게 그 자녀들도 다 집에 가면 어른도 있고 다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 아까는 미안했네. 아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하 이거 참 저 마을 어른들이랑 싸워한 화해 무식형 어떤 화목 자들다 보나 지네끼리 막 화해해네 막 분위기 막 좋았다게 걔네들은 그 저 낮에도 주축 저 분위기 좋아도 주축들 막 막걸리 먹고 행정은 안 될 것 같아 저거 또 주축 형 신고 아이고 참.
낮에 술 취하면 저 넘어가 먹는 몰라 불평해. 이거 무슨 주젠지가 이거 갑자기. 야 이런 우연이 있을까. 이거 참. 야 이거 낮이야 술 먹으면 그거 큰일 난다. 꼼수만 먹어야 돼. 아이고 좋다. 아 용현이가 이 아까 딱 교신디 여보 아이 장기를 여보게 어디 개막 울음씨고 사람이 걸음을 딱 쳐다봐서지 기도 집안의 기둥인데 기둥이나 마나 저 고무랑 밭에 물 주려는 건 줄대가 물 주는 것보다도 지금 용현이 딱 해 아까 용현이나 무슨 나팔이 나게 그 근데 장기만 음식에 그 밥이 나와 쏠이 나와 해가 무슨 한량도 이런 한량도 그냥 아이고 진짜 또 그들아 방이로 아이고 빙빙 돌아가면 집에서 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이고 한량도 어 밭띠를 혼복할 줄 아나 아이고 나 계세요 아이고 털본 또 땡 또 아 고자 이제 싸울 일이 고자 또 나올 때가 아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저희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갖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화해하려고 이렇게 화해 무신 화해기 그처럼 사람 두드려 패놓은 게 이제 왕 화해케네 뭐 저희가 팬 게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맞은 것 같은데 맞음이 무슨 맞아게 그 아방 싸울 증도 모르는 아방게 어디 헐부대다는 특공대 나오셨다 그러던데 특공대 어떤 소리하겠네 저 방위도 못 갔다 왔어 나 아무튼 동훈아 사과드려 예. 여기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아 이게 사과한다고 이거 사과 사온 것과 네 아, 정말 아이고 참 그럼 네. 우리 집이 다방 첫눈에 반해지면 바나나 사올 걸 알았구나 아이고 참 잘해주다 야 이래 나오세요 이래 나 밭에 안 간 장경판 예상이 밭에 나만해 낮이 싸운 사람들이 사과끼는 이 사과 사심을 이해 맞췄어 이거 에이구 사과는 또 왜 또 사과는 아이 이 사람이 또 아이고 아니 뭐 이 뭔가 이거 없고 가네 일단 방에 안쪽에 들어갑시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아니, 이 사람들은 걔도 손님인데 방에라도 들어오래도 아이 좀 아이 일단 들어옵시다 아이 참 여보, 그 라면이라도 확 하나만 끓여먹으면 되지. 그 뭐마 부엌에서 멍석이 언저게. 감수다게. 아이고 아래감도 아래감도. 아니 라면 끓이면 경. 아이고 일을 그치려고 아래먹으면 없어 일을. 아이고 참. 아이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집이 20분만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으면 날씬데 라면만 끓여 먹으려 너다 이거 뭐라 이거 전복도 올라오고 무슨 소리 냄새가 그 라면도 다금마리로 육수낸 라면이라 아이고 그냥 죽은 바닥 먹읍세 이게 평소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평소나마나 우린 바당이라는 사람들은 바당 가봐서 이런 거 몇 개 다니십니까 몇 개 주사 다 놨다 영 먹고 갑니다 이제 앞으로 랑해 형 혼동네 사람만 그 쌓고 영하는 거 아니구나 괜한 형 우리 저 집에 아방도에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그치 형 도와가면 맞아. 일도 커고 우리 형이 사이좋게 지내보게 예 예 예 자 그럼 이 화해하는 의미에서 우리 저 강아지도 집사람이 막 저 밑강강 밭대강 적고하랜 그 지기부터 막 거란해 하느니 그 강 저 어찌 나 도와줄 수 있인가 아 근데 아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이고 계란기 밭에 뭐... 도와주란 말이야 아예예 아이고 조금 반갑죠 자 우리 밭디강이 밑강낭 적과를 위하여 위하여 쇼쇼쇼쇼쇼 일리 이거 얼마 안 걸리매 딱히 5일만 허게 네? 5일이? 아, 5시간 아니고 5일이요? 5일? 5일. 하룻밤 허여 그래 영영 5일. 아니 형님 아버지가 5일 할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형님 동생 하기로 했는데 5일 동안 뭐 그냥 도와드리지 뭐. 바닥에 야이는 딱 경고하는 게 아이지. 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덜라붙어 그래. 야 잘 냄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저 신경성 허라 아이가 노이밭에 온 게 아니나니. 싸울 땐 아이가 성질이 막 큰데 밭에 돌아오는 아이가 성질이 참 좋은 아이들이네. 아이 자네들 이제는 형님하고 딱 해야 되겨. 그러면 이제 2년 내상 짤리들 떠나다가니 밭 일 시키면 되겨. 아이고 이제 멈풍 나졌다. 고생들렸어. 네. 고생들렸어. 형님 여기 계셨어요? 계속? 아니 아이고 막 장갑들 막 이거 이런 거 닮은 게 이게. 근데 조금 일 잘하는 사람은 그건 버물지 않음에. 어. 거의 그냥 새 건데요? 그건 좋고. 네. 내가 이제 자네들을 위해서. 네. 이거 헌화당 10만 원짜리. 네. 자연경장 이제. 어. 네. 자 이거 헌화 시킨 거자. 이거. 이거 먹으면 귀여워. 아까 며칠 일른다고? 5일. 5일이? 5일. 네. 거뜬 여기 하는 거라. 5일. 네. 5일을 니. 아이. 아이고, 가만히 있어. 아이, 전화. 여보세요? 예. 밭에서 일름수다 마는. 예? 아이고, 이각신아 마씨. 아이고, 쓰러져라. 아이고, 여보! 아! 괜찮으세요? 야, 동훈아, 빨리 일리고 전화하세요. 임상, 아니, 심정지 환자 있다고. 하나, 둘, 셋.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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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우리가 싸웠어. 아이고, 나스라켜. 오래 살지 말라 그랬는데 나 그래. 아이고, 무슨 일인 거야 이거. 여기다가 그 오래 살아면 안 되지 않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인 거야 이거. 예나 지금이나 이 제주 바다가 이렇게 파랑한 것은 이 숨초머가 멍 이 바닥밭에서 힘차게 자명질러는 우리 해녀 삼촌들이 있었기 때문이오다. 그나저나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저 숨빗 소리가 들리고 이어도 사나 노래 소리가 들리자면 우리 모두가 이 바닥밭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만들어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겁쭉. 이 제주 바당의 미래 바로 우리 해녀 삼촌들 손에 달려있수다.